필리핀에서 60대 한국인 부부가 총에 맞아 숨진 채 발견돼 현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. 필리핀에서는 올해에만 한국인 6명이 피살됐습니다. 이유경 기자입니다. 필리핀 수도 마닐라로부터 남쪽에 위치한 외곽 도시 카비테주 실랑에서 현지 시각으로 어제 오전 7시쯤 한국인 부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64살 라모 씨와 부인 60살 김모 씨가 숨져 있는 것을 보고 이웃 주민이 신고했는데 발견 당시 나 씨 부부는 목과 가슴 등에 총을 맞은 상태로 거실에 쓰러져 있었습니다. 안방에 있는 소형 금고문은 열려 있었고 다른 방들을 뒤진 흔적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. 현지 경찰은 나 씨 부부가 밤사이에 살해된 것으로 보고 금품을 노린 범행인지 원한에 따른 것인지 수사하고 있습니다. 나 씨 부부는 7년 전 한국에서 은퇴한 뒤 필리핀으로 건너와 생활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외교부는 현지 영사를 현장에 보내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한국에 있는 유가족에게 사건 내용을 알렸습니다. 올해 들어 필리핀에서 살해된 한국인은 나 씨 부부를 포함해 모두 6명. 지난해에도 한국인 10명이 피살돼 현지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. TV조선 이유경입니다.